오늘은 바르셀로나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살 건 없는데 일단은 집 앞에 람블라스 거리에 나와봤어요. 고딕지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딕지구는 걷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예쁜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면도용품인가봐요. 금요일 밤이라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는 고딕지구입니다. 지금 저는 그 고딕지구의 제일 쇼핑 번화가로 갈 건데 여기가 올드타운이라서 길이 엄청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위에 이렇게 꾸며놨어. 가게들이 다 오래된 건물이라 벽이 이렇게 그대로 옛날 벽, 돌벽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가게들도 있고 저는 성당 앞에 도착했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렸어요. 잠깐 가서 볼게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팔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고딕지구의 쇼핑 브랜드가 몰려있는 곳이에요. 망고, 자라, 그리고 자라 브랜드에서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 오이쇼 등등이 이 거리에 다 있어요. 지금 블랙프라이데이라고 30%까지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사람은 훨씬 많아요. 근데 사실 30%면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닌데 연말 같은 때 행사가 훨씬 막 60-70% 할 때 있거든요. 다음은 자라 매장인데 11월 29일날 20% 세일한다고 써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항상 여기도 자라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이런 원피스가 39유로. 우리나라랑 가격 비슷하지 않나요? 예쁜 옷이 너무 많은데 내가 언제 입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연말 파티복인가봐요. 이게 되게 패션 디자인한 학생들이 만든 옷 같지 않나요? 너무 실험적인데? H&M은 전 상품 20%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자라랑 같은 계열 스트라디바리우스. 자라보다 좀 더 저렴해. 퀄리티가 조금 더 낮고 좀 더 저렴해.
만삭새 많이 걸으면 좋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랑 만보를 채우러 집 앞에 항구를 여기는 집 앞에 람블라스 거리 공연하나봐 사람 엄청 많네 주말이지 아이다 한다 아이다 람블라스 걷다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음식들을 파는데 이런 걸 먹으면 완전 호갱이죠 호갱 아, 분위기는 좀 좋다 람블라스 거리니까 완전 냉동바예요 이런 거 먹으면 이런 데서는 간단하게 뭐 커피 한 잔 커피 말고 다른 건 또 그것도 돈 아까워 이렇게 거리에 예술가들 그림이 있어 오븐 캐리커처 10유로 와 잘 그린다 똑같아 와 진짜 잘 그리신다 그 내가 좋아하는 아저씨 오늘 안 나왔나봐 그 아저씨 그림 진짜 예쁜데 그 아저씨 그림은 50유로야 저희는 람블라스 끝에 도착했습니다 저 콜럼버스 동상이죠 오빠 네. 저거 왜 여기 있는지 알아? 콜럼버스가 이 항구로 들어왔을까? 그래서 그때 이사벨 여왕이 맨발로 뛰쳐나가서 콜럼버스를 맞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 오빠 어떻게 알았어? 아 내가 딱 그거 잘난 척하면서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다시 이로 여봉이가 얘기했다 어? 지금 또 다시 하는 거야? 뭐라고? 지금 다시 하는 거야 어, 저 앞에 저거 뭐예요? 저 동상? 저거는 콜럼버스 동상인데 저게 왜 여기 있냐면 이사벨 여왕이 여기는 포트벨 항구 저기 콜롬 마켓이 열려서 우리는 저기를 구경을 할게요 마켓이 있는 호텔끼리 있으니까 일단 가봐요 이거 봐 이거 장식품이야 귀엽다 어 맵이야 맵 어 우리나라야 그러네 와. 코레아 서울 세울 무서운데? 여기에는 이렇게 유람선을 타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8유로에서 15유로까지 어 냄새 팝콘 냄새 났어 팝콘 집에서 먹읍시다 여기 있었어 역시 내 코는 개코였어 이게 길 가면서 참을 수 없는 냄새가 팝콘 냄새랑 오징어 굽는 냄새 꼭 사 먹어야 돼 아 저 W호텔 진짜 멋지다 갈매기 엄청 크다 이 갈매기야?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엄청 커 저기 아예 그냥 갈매기들이 그냥 왔다 갔네 비둘기랑 비교해봐 크기가 와, 진짜... 비둘기가 완전 참새가 돼버렸어 물가 길어 어 진짜 나중에 쌈볼이랑 같이 여기 오면 좋아하겠다 어 지금 이게 자체가 그림이야 이거 봐봐 우와 우와 이거 무슨 물고기야? 숭어네 숭어 대박 많아 여기 사람들은 숭어를 또 안 먹어 너무 예쁘다 저희는 말의 마그넘 쇼핑몰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일요일날 여는 쇼핑몰이에요. 바르셀로나는 일요일에 모든 쇼핑몰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일요일에 쇼핑을 하려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임산부는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산책을 하려면 화장실이 있는 쇼핑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디다스도 있고 H&M, 라코스테, 망고, 오이쇼, 뉴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세일을 많이 해. 쇼핑몰 3층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멋진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쇼핑몰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쁜 야경을 보면서 디저트를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